계시는 어부결 여러분, 저 부산 남동의 국회의원 박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하면요, 부산하면 바다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부산은 바다 없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1년간 수산물을 몇 킬로 먹는지 압니까? 70킬로를 먹어요. 70킬로. 근데 살은 몇 킬로 먹는지 압니까? 60킬로밖에 안 먹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수산물로 먹고 사는 민족입니다. 그 좋은 바닷물에 후쿠시마 오염수,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지만 지금 휴가캠프라면 자기들이 공업연수나 그러면 농업연수를 자기들이 써야죠. 이 두 개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일본에서 배가 백액수를 싣고 우리 부산에 와서 수출 처리 백액수를 버리고 가는지 300만 톤 1년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150만 톤이 안 되고요, 석탄오수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물을 30년 동안 증세하고 보낸다고요? 과연 그게 올바른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그걸 대답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권 국민의당이 과연 국민을 지키는 정당입니까, 여러분? 저는 국민의 힘을 기득권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이라고 아무도 생각해. 한국 시찰단이 무슨 대한 투기 방조단입니까? 일본 이준 오염수 시료 분석 자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적어도 독자적으로 검증 안전성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국민들에게 우선 배당 운운할 것이 아니라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일본에게 안전성 확인하기 전에는 대응 포기 못한다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 어찌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85%가 반대하는 대한 투기 방관하고 용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내팽개치고 오직 일본의 입장만, 오직 일본의 국익만 대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일본 대통령. 독재하는 윤석열 정권의 경찰 독재, 국민이 나서서 제동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불형 민주주의 총 편집해서 영남권이 얼굴 훔쳐서 윤석열 정권 확실하게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조중동이 방송만 안 할 뿐이지 민주당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서 일본 정부에게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즉시 제소하겠습니다. 기필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켜드리겠습니다. 구호 두개만 하겠습니다. 부울경 시골민 하나되어 오염수 해양 투기 막아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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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도적 총선 승리 윤석열 경찰 독재 끝장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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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이재명 대표님에게 부자 오사이 나왔습니다. 사회가 나옵니다. 오염수를 막아서 우리가
합니다. 아까는 우리랑 저는 영도 태동대 아빠에서 무지를 하고 있는데 태동대는 바로 대마도가 보입니다. 여기서 오염수를 뿌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도 나란히 고관리를 어렵다음에 생계가 어려운데 그거는 우리를 다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 언니를 다 죽이고 자연이 아주 살아있고 관광업도 연세도 많고 다 기울어 가는 세상에 바다까지 오염되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결국엔 세종대가 해운대 보면 관광업계 부산에 계시고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